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TLB 바이블, 더 리빙 바이블인데요. 보통 리빙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오늘 2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26장, 27장, 28장을 TLB 바이블로 영어 직독 직회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요. When Jesus had finished this talk with his disciples,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저희들과 함께 끝내신 때, he told them,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As you know, 너희가 알다시피, the Passover celebration, 자, Passover는 넘어가는 거, 유월절입니다. Celebration, 유월절이 begins in 2 days. 자, 이틀 후에 시작한다. And I shall be betrayed and crucified. 나는 betray 하면 이제 배반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수동으로 be betrayed 이렇게 됐죠. 이제 수동으로 돼서 나는 배반당할 것이고 팔릴 것이고 그리고 and crucify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At that very moment, 자, 바로 그때 the chief priest and other Jewish officials, 자, official 하면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들과 다른 Jewish official들이, 유대인 관리들이 were meeting. 자,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The residence of Caiaphas. Caiaphas는 가야바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이제 가야바하고 그 사이가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Chief Priests 이렇게 복수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High Priest인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그 관저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은 To Discuss 하기 위해서. Discuss, 의논하다, 토론하다. 어떤 걸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Way, 어떤 방법. Capturing Jesus quietly. 예수를 조용히 그런 찾고자 하는 방법. 자, 오브가 여기서 같이 두 개가 걸린다 보면 되겠어요. And killing him. 자, of capturing 하고 그리고 of killing에 대해서 한 방법을 디스커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잡을 방법과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를 죽일 방법을 디스커스 하기 위해서 이제 워 미팅 하고 있었던 거죠. But not during the Passover celebration. 그러나 유월절 동안에는 하지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for there would be a riot. 자, riot 하면 폭동, 밀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밀란이 폭동이 있을 수도 있다. 자, 6절 보시면 Jesus now proceeded to Bethany. 예수께서 이제 베드니로 나가십니다. Proceed 나가다. 갔다 하는 거죠. 베드니로 가고 to The home Simon the leper. 자, the leper 하면 나병 환자인데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While he was eating, a woman came in with a bottle of very expensive perfume and poured in of his head. 자, 그가 예수께서 이제 eating 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식사하고 계신 동안에 한 여자가 came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뭘 가지고 온 거죠? With a bottle of very expensive perfume이죠. 한 병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사 첫 번째, 앤드를 병렬해서 동사 두 번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었습니다. 자, it는 여기 이제 한 병이죠. 한 병을 예수님의 그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자, 8절 보시면 the disciples were indignant. 자, indignant 아마 아주 화가 난 건데요.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What a waste of good money. 자, 이 good money가 이제 좋은 돈이라고 봐도 이게 상당한 돈을 what a waste. 이게 감탄사로 표현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왜? Why? She could have sold it for fortune and given it to the poor. 왜 그녀는, 자, could have PP죠. 할수 있을 텐데, 그죠? sold, 그것을 팔수 있을 텐데, fortune은 이제 운, 뭐 재산 이런 뜻이, 여기서는 그 상당한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팔면 상당한 돈이 되고, 그리고 그걸 줄수 있을 텐데, could have sold, could have given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줄수 있을 텐데, 자, the poor, 그러니까 poor가 가난한, 더를 붙이면 복수 복토명사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줄수 있을 텐데, 보시면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said.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와디아를 They were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What are you criticizing her? 자, criticize 하면 비판하다, 비평하다는 뜻인데요. 왜 너희들은 그녀를 비판하느냐? 왜냐하면 for she has done 그녀는 했다 이거죠. 좋은 것을 나에게 했다.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among you. 너희들은 항상 너희 사이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But you won't always have me.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me가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은 이 me를 도치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한 거죠. 나는 너희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me를 앞에다가 me you 이렇게 표현한 걸볼수 있는데요. She has poured this perfume. 그녀는 이 향유를 부었다, pour 했다.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prepare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my body for burial. 자, 나의 장사를, 내 body는 이제 몸이지만 시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죽음을 장사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 자, 13절 보시면, And she will always be remembered for this deed. 그리고 그녀는 항상 remember 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이 행위로, this deed로, the story of what she had done.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부분에 대해서요. 그녀가 한그 이야기들은 will be told. 자, 말해질 것이다. throughout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 전역에 말되어질 것이다. Wherever the good news is preached, 이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 14절 보시면, Then Judas Iscariot, 자, 가룟 유다가 one of the 12 apostles, 저게 동격이죠, 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12명의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went to the chief priest. 자, T가 두개 계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Went to the chief priest. 그 대제사장에 갔어요. 그리고 ask 물었습니다. How much will you pay me? 자,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줄 거냐? 아, to get Jesus. 자, get. 예수를 잡으면 너희 손에 into your hands. 아주 나쁜 제자죠. 저희 이제 선생님을 팔아먹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돈을 나에게 주겠냐 이거죠. And they gave me 30 silver coins.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30 silver, 30개의 동전을 주었다. 자,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이겁니다. From that time, 그때부터 Judas watched for opportunity. 자, 기회를 엿봤다는 거예요. Opportunity를 to betray 할 그런 그 배반할 예수를 팔. Jesus to them, 그들에게 발 기회를 엿봤습니다. 자, on the first day of the Passover ceremonies, 자, 유월절 첫째 날에 when bread made with yeast was purged from every Jewish home. 자, 이제 우리 성경 개역성에 보면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교절을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은 그 이스트를 가지고 만든 빵을 was purged 그죠? 제거한 으로부터 모든 유대인의 집에서 제거한 그 빵이 있을 때 디사이퍼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거 이제 무교절을 설명한 겁니다. Disciple came to Jesus. 예수님께 왔어요. 제자들이 ask 물었습니다. Where shall we plan to eat the Passover? 어디서 우리가 그 유월절을 먹을 것을 준비합니까?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Go into the city and see Mr. So and so and tell him. Our master said, My time has done come and I will eat the Passover meal with my disciple and your house. 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라. 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마을로 들어가서,
만나라, see, 보라, 만나라, 그죠? Mr. So-and-so. So-and-so는 이제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아무개를 만나라, 그죠?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Our master,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 때가 왔다. 나는 먹을 것이다. 유월절 식사를 내 제자들과 함께 너희 집에서. So the disciple did as he told them. 자, 그 제자들이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And 그리고 prepare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그 supper, last supper죠. 마지막 식사, 만찬을,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That evening as he sat eating with the 12. 자, 그날 저녁 그가 the 12라는 이게 대문자를 쓰면 the 12는 이제 12 제자를 말합니다. 12 제자와 함께 먹고 먹으면서 앉아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One of you. 자, 너희 중에 하나가 will betray me. 나를 배반할 것이다. 자, sorrow chilled their hearts. 자,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오싹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슬픔이 이제 그들이 그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And each one asked. 각각 서로 질문합니다. Am I the one? 내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팔자입니까? 내가 betray 할 사람입니까? 이런 거죠.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It's the one I served first. 자, 내가 먼저 식사를 제공하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사람, 이렇게 개역성이 나왔는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내가 먼저 제공하는 음식을 주는 그 사람이다. For I must die just as was prophesied. prophesied. 자, prophecy 하면은 이제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y가 i로 바뀌어서 prophesied 했습니다. just as 뭐뭐처럼이죠. 나는 왜냐하면 나는 죽는다. 예언된 대로 예언된 것 같이 죽는다. 그러나 would. 자, would라는 것은 이제 화있을 진저 할 때 마태복음 23장이 많이 나왔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그 화가 있다. Far better. 자, 이 far는 그 비교급 강조죠. 그 better가 구세 비교급이니까 훨씬 더 그 for better 그 사람에게는 if had never been born. 자, had been born이니까 had 그 수동 been이죠. 그러니까 had pp 여기도 had pp고 또 여기 BPP니까 과거 완료 수동이 됐습니다. 만약 그가 결코 나지 않았으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born이니까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좋았겠다. Judas 역시 had asked him, 역시 물었습니다. Rabbi, 선생님, am I the one? 내가 그 사람입니까? And Jesus had told him,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Yes, 그렇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